점심 드셨어요? 이거 원단 선택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아, 디자인팀에서도 원단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어요. 디자인팀하고 얘기해봐야겠네요. 저 사장님이 왜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?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, 윗선의 일을. 오빠 일로 본부장님하고 문제 생긴 건 아닌가요?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집안일이죠. 우리 집안일까지 내가 정재민 씨한테 보고해야 될 이유 있어요? 왜요? 기분 나빠요? 아니요. 팀장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요. 무슨 근거로 그래요? 가끔 괜히 되게 센 척할 때 보면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때더라고요. 언제부터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졌어요? 그러게요. 매일같이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나 봅니다. 이렇게 속속들이 알게 되면 싫어지는 날도 빨리 오겠죠? 그럼. 정재민 씨. 점심때 라면 먹었죠. 어떻게 알았어요? 아휴, 칠칠칠 못하겠네.